가긴 해요. 죽은의 태양에 푹 빠진 남자 서인국. 그렇다면 그가 선택한 명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장호가 나왔던 그 사탕. 아, 예. 두 번째는 나 너 때문에 결혼 깨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애기 오빠랑 갈까? 대한민국 여심을 흔들었던 소지섭 씨의 대사. 선배님이 주중원 선생이 애기하라 했다? 네. 물론 거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방송 보면서 아 저거구나. 왜냐면 대본에는 없었어요 그게. 아 애드립이었어요? 네. 그 주중원 사장과 태용수 씨가 애드립으로 만든 애기야 가자 2탄이요. 강호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애기야 가자. 갈까요? 저 나갈 뻔했어요. 또 하나는 어디든 태용수 씨가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서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사장님은 태공술과 주중원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바로 그 장면. 내가 진짜 대리석으로 만든 방공원 줄 알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이 한마디에 와 난리가 났어. 그리고 죽은의 태양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귀신들. 실제로 되게 무서워요. 아 본 적은요? 본 적은 꿈에서밖에. 가위를 들을 때 예. 정말 신기한 게 죽은의 태양을 촬영하다 보면은 네. 그 싸한 느낌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네. 죽은의 태양에서도 태공실 씨가 그랬잖아요. 네.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온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은 강호가 뽑는 최고의 귀신은 누구예요? 구두 귀신. 아, 구두 귀신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무서웠죠. 출연자,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한 분홍 구두 귀신.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가 원조 국민 여동생 유경아 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죽은의 태양 속에는 많은 카메오들이 드라마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끼리 놀고 싶은데 안정적인 여고생 연기로 호평을 받은 걸스데이 미나영부터 나 바빠서 갈게.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편을 오싹할 정도로 실감나게 연기한 배우 정찬 씨. 가족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안겨준 배우 김희정 씨까지 매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까메오들의 특별 출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칠 수가 없어도 돼. 안을 수도 없어도 돼. 앞으로도 서인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곧 지금 바로 죽은의 태양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드라마 죽은의 태양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특히 여성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취재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생의 아이콘 뱀파이어처럼 늙지 않는 스타 동안의 비법 배워보시죠. 응? 연예계에 존재하는 미스터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정체는 바로 뱀파이어. 아니 이 스타들이 뱀파이어? 정말 아무도 안 늙는 것 같아요. 몇 살이세요? 이렇게 뜯어줘요. 돈을 많이 드린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연예계 뱀파이어 스타입니다. 대한민국 최강 꽃미남 스타 원빈. 1997년 21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우수에 찬 눈빛, 조각 같은 외모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원빈 씨만 피해간 16년의 세월 뱀파이어 스타 인정. 청순 미인 사랑스러운 그녀 한지민 씨. 지난 2003년 22살에 데뷔해 한결같은 청순 미모를 뽐내고 있는데요. 어디 봐서 저 얼굴이 30대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전한 한지민 씨 역시 뱀파이어 스타. 그리고 방부제 외모로 눈길을 끌며 뱀파이어에 등극한 또 다른 스타 김지훈. 근데 제가 봐도 똑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갈수록 어려 보이죠? 김지훈 씨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 봅니다. 한 20여 년 전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늘 세수하고 로션을 발라왔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부터 저는 제 피부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주민 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자신감 있으신데요? 네, 요즘 피곤해서 뭐 약간의 트러블은 생겼지만 전체적인 피부톤은 곱죠. 제 나이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를 21살 정도로 보셨더라고요. 지난달 입대 당시 새삼 화제가 된 송중기 씨의 나이 29! 저 얼굴이 뇌물에 서른이라니 못 믿겠습니다. 대박. 정말 대박. 완벽한 꽃미남 37살 뱀파이어 스타들. 77년생 같은 나이 싸이 씨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 사람 뱀파이어 맞죠? 맞네요.
이번엔 70년생 동갑내기 스타들.